청년 취업난 속에 일찌감치 농업으로 눈을 돌려 길을 찾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농업도 첨단화 기대화되고 있어 정보통신에 능한 젊은이들이 뛰어든다면 농업도 살리고 취업난도 덜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중화 기자입니다. 시설하우스 농사를 짓던 아버지 밑에서 어릴 적부터 농업인을 꿈꿔온 25살 강호준 씨. 농고와 농업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농사에 뛰어들었습니다. 독립 경영을 한 지는 3년. 논밭을 사서 벼농사와 밭농사를 짓는 틈틈이 아버지 일을 도우며 기술을 배웁니다. 강 씨는 점점 대량화되고 기계화되는 최근의 농업 추세엔 젊은 층이 더 적합하다고 말합니다. 농업이 일단 첨단화로 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나이 드신 분은 이미 많이 이제 힘들어하시는 상황에서 저희가 컴퓨터라든지 IT라든지 원격 제어 이런 거더 잘할 수 있는. 결혼하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시부모님으로부터 농사를 배운 33살 박은실 씨. 박 씨는 1년 전 독립해 하우스 두 동을 사서 청양고추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몸은 고되지만 열심히 일한 만큼 결과가 있고 시간 관리가 용이하다는 걸 농사의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직장 생활하다 보면 아기가 아파서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나가야 되고, 근데 이거는 잠깐 시간 빼서 갔다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저만 열심히 하면 이게 품질도 좋고, 품질이 좋으면 가격도 좋고. 정부와 시군은 올해부터 이런 청년 농업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3년간 정착 지원금으로 줍니다. 경남에서만 104명이 선정됐으며 신청자가 많아서 추경 예산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가 부족한 시대, 농업이 이들의 새로운 길이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